안녕하십니까? 꿀벌아 고마워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원웅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벌아 고마워 채널을 애용하신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드릴 매물은요,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에 위치한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그리고 농림지역으로 혼재된 총면적 38,997평의 임야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앞에 보고 계시는 임야입니다. 아주 하루 종일 해가 잘 들고요. 그리고 평창 KTX역도 6분 거리, 서울 1시간 50분, 강릉 원주 40분, 그리고 평창아시도 3분밖에 걸리지 않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그러한 임야가 되겠습니다. 자, 지도도상에서 상공에서 바라본 지도도상의 부동산 모습입니다. 경기선 모습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쭉 한쪽으로 길면서 산을 모퉁이 이렇게 감싼 모양입니다. 임야고요. 보전관리, 생산관리, 농림지역으로 혼재 있고요. 총면적은 38,997평이 되겠습니다. 이 부동산 맨 위에 중앙부에 있는 깜빡이는 부분부터요. 그리고 평창 휴게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KTX까지는 정차로 6분, 평창 IC 3분, 강릉 원주 40분, 봉평 읍면동 초등학교가 5분 정도 소요되는 그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대교실이 있습니다. 보다 큰 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동산으로부터 강릉 원주까지 정차로 40분 거리이고요. 평창 KTX까지는 6분 거리. 그리고 멀리 강릉까지 원주는 40분, 서울까지 1시간 50분 정도 거리입니다. 피닉스 파크와 그리고 봉평 읍면동 그리고 고속도로 보이죠. 자, 앞에 보이는 산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측 산부터 돌아가면서 좌측 산까지 전체가 포함되는데요. 여기서 강릉 서울까지는 1시간 50분, 봉평 읍면동 병원 초등학교까지는 5분밖에 걸리지 않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그런 임야가 되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고 계시는 모든 산이 다 포함되는데요. 둥글게 좌우측을 감싼 그러한 삼태기 모양이 되겠습니다. 보전관리, 생산관리, 농림지역 혼재되어 있는 38,997평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에 위치한 보전관리, 생산관리, 농림지역으로 혼재되어 있는 총면적 38,997평은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유튜브 채널 꿀벌아 고마워 채널을 이용하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부동산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잊지 마시고요. 구독 버튼을 살짝 체크해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더 좋은 매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모든 소개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